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특별 이벤트 한 장의 행복에 이제 네. 이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벌써 32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예 지금 2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3분 정도 그 중에서 오늘 라디오 코리아 저희 호락호락에 2분 정도 이제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내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정말 감동적인 사연, 재미있는 사연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네 오늘 두 분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처음에 오신 분이 우리 최규진님이십니다. 네, 네 제2의 인생 서막을 열게 해준 라디오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 우선 사연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라디오 코리아의 3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남가주로 이사오게 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여기 글을 올려주신 다른 이민 선배님들과 비교해서는 새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가 저희 부부의 남가주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저희의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쉽지 않아서 가슴 아프지만 버티다 버티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서 막막해하던 중에 용감한 제 와이프가 오랜 샌프란시스코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 남가주 쪽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남가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라디오 코리아를 알게 됐고요. 최대 규모의 한인 사이트답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들을 정리할 게 남아서 와이프가 저보다 반년 정도 먼저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잠시 살 집을 구하게 된 것도 바로 이곳 홈페이지 커뮤니티의 렌트앤리스 코너입니다.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게 된 것도 이곳의 사고팔고 코너였고요. 와이프의 조그마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된 것도 이곳 자동차 코너의 개인 매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다우니의 스튜디오를 서브렌트해 주신 곳의 아저씨 아주머니와는 지금도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직장을 찾게 된 것도 바로 이곳.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의 구인 코너입니다. 사장님께서 한국말이 필요한 직원이 필요해서 라디오 코리아에 광고를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 와이프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사 온 지 반년 뒤에 남가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저의 지금 직장을 찾게 된 것도 바로 이곳 라디오 코리아의 구인 코너를 통해서입니다. 예. 덕분에 저도 새로운 분야 쪽에 일을 잘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부부가 모두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직장을 갖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코리아 뉴스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한국말로 뉴스를 잘 번역해 주셔서 구독하기 너무 편하답니다. 이민 생활 오래 하신 영어 유창하신 선배님들도 그래도 아마 한국말로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편하다는 저의 의견에는 동의하시겠죠. 또 저의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는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마켓 세일 코너의 전단지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네, 제가 너무 라디오 코리아 찬양하는 글을 올린 것 같아서 광고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제 남가주에서의 새 시작에 너무 큰 도움을 주셨고 예.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라디오 코리아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집도 찾아주시고 직장도 얻게 해주셨으니 정말 이보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제2의 인생 서막을 열게 해준 라디오 코리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100년 200년이 될 때까지 한인 이민 사회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사연의 주인공 최규진 씨를 자리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예, 길을 조금 당겨.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말씀을 너무 글쎄, 잘 쓰셔서. 글쎄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 직원이신가. 웬만한 직원들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 예, 예. 뭔가 의심이 간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는 네. 라디오 코리아에서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네, 일을 하시는 게 맞으시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원래 내가 살고 있던 터전에서 네. 좀 그래도 거리가 먼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우유부단해서 와이프가 네. 결단력 있게 떠나자고 결정을 해가지고 말을 잘 들으시는군요. 네, 와이프 말 잘 듣는 남편이라서. 아, 예. 아니 근데 네. 딱 뵙기에도 되게 순해 보이시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키는 크시고 이러신데 서글서글해 보이셔요. 뭔가 맞고 살진 않으시죠? 네. 그냥 말로 눈치만 보면서 삽니다. 아, 낮은 포복으로 항상. 네. 눈에 띄지 않도록 다니고. 아, 반으로 몸을 접고 다니신다는 네. 소문이. 항상 구부정하게. 아유 참.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외지였잖아요. 네. 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하시느라고 네. 라디오 코리아의 각종 그 사이트에 대해 어떤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신 네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처음 네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네. 정말 뭐 무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그래도 정말 라디오 코리아 덕분도 크고요. 네네. 좀 그래도 3년 동안 많은 거를 얻어내지 않았나 도움도 많이 받고 네네.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사이트를 통해서도 네네. 뭐 진짜 집도 찾고 직업도 찾고 이래서 네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네 아니 근데 그러면 LA 쪽은 아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던 거예요? 가족분들이 있긴 하세요. 네네. 고모분도 살고 계시고 친척누나도 계신데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일일이 그 저 친척이나 가족분들에게 뭐가 필요할 때마다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네. 아, 저랑 와이프는 다 한국에 가족들이 계세요. 아, 저희만 여기 와서 지내는 예. 신혼부부라서. 예.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와 그래도 뭔가 두 분이 굉장히 케미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글쎄요. 친구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LA에서는 식당을 좀 다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좀 겁도 나고 여기 제가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현재는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막 그게 뭐죠? 완전 다른 분야인데. 어카운팅 회사에 아니 그럼 공부를 그러면 새로 하신 거예요? 네, 잠깐 세법 같은 걸 공부해보고 싶어서 예, 예. 잠깐 공부를 해가지고 운 좋게 또 자격증을 머리가 굉장히 돼서 잠깐 하셨는데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아니 야,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아니, 사실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잘생기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실례지만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네. 식당 무슨 뭐 한식을 하셨어요? 멕시칸 식당을 조금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음식 네. 솜씨까지 있으신 걸로 판명이 나는 건가요? 네,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엔 네. 또 그쪽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기회가 된다면 드실 수도 있겠죠. 네. 네. 야, 뭐 전혀 다른 북가주와 남가주의 삶이 완전히 정말 다르네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실례지만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3년 차 부부입니다. 아, 그래요? 2018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 네, 저는 여기 미국에 10년 정도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있었는데 네. 예, 예. 네, 와이프를 운 좋게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네, 아, 장거리 연애를 만나셔서 오셔서 결혼을 하신 지 3년. 네. 아, 대단하십니다. 와, 진짜 두 분 인연이시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그 직장을 또 이 네. 고용구직 란을 통해서 좀 그러게요. 찾게 되셨다고 하는데 네. 뭐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사실 인터뷰를 많이 보지도 않고 그냥 첫 인터뷰 보는 데서 다들 결정을 두 했어요. 두 분 다? 네. 아내분도? 네. 오. 그래서 오. 너무 운 좋게 다 사장님들도 좋으시고 네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좋아서 아직까지 운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어디 거주하고 계신지 어쩌고 다운이 계속 로스앤젤레스 아니 이사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아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 사연에 등장하는 네 다운이 서블렌트 집에 와이프 혼자 왔을 때 6개월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근데 보통은 네. 그런 이제 그 집주인분들하고 네. 뭔가 이사를 나오고 나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가 뭐 네.
조용히 살면서 어. 집주인분이 막 귤도 갖다 주시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가끔 연락을 하세요. 네. 와. 명절이나 뭐 땡스기빙 이럴 때. 아니 왜 제가 여쭤봤냐면 네. 집 터가 좋은가 싶어서. 아니 그 집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제가. 어 최규진 씨 부부가 네. 사람이 운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운이 그러네.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어 은혜를 많이 입고 사네요. 어. 아니 근데 워낙 네. 좀. 뵙기에 사실 네. 뭐 한 번 뵌 법사는 사람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네네. 근데 막 좀 그 두 분의 뭔가 기운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만나도 아, 잘 관계를 네. 맺어가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은 상대적이라서 네. 한쪽만 잘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네. 그러시군요. 회사에는 말씀을 하시고 나오신 네,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해주시고 있고 방금 아. 저희 사장님께서는 회계사님이신데 네네. 아마 3시에 라디오 코리아 왔다 가셨을 거예요. 아, 네 세미나 아~ 있으시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사장님께서. 좋은 회사군요. 흔쾌히. 아 그렇군요. 인재가 많으시군요. 네네. 회사도. 바쁜 와. 시즌이거든요. 저희도 네네. 그쵸, 세금 보고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그 수령하시게 되는 $320 어, 어떻게 네. 하실 체크는 아 사장님과 함께 네. 이건 또 세금 계산을 해야 할 수 네. 보통 세율이 몇 퍼센트? 아, 농담입니다. 이런 경우. 농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예. 320불 예. 그 체크 받으시면 그걸 네. 이제 어떻게 쓰시는 그래요. 그 지금 혹시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한 시간 전에 약속하고 나온 거는 아내분과? 네.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과? 아내분과 아, 사장님과? 와이프랑도 한 말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네. 제가 네. 어, 맛있는 점심 한 끼 대접하겠다고 일단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서 아, 아 그렇지 네. 일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게 좀 지금 경제 사정이 넉넉하면은 네네. 뭐 사실 기분 좋게 뭐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저희가 네. 그렇진 못해서 네. 제가 지금 재택근무를 가끔 하는데 아~ 그때 필요한 네. 모니터를 하나 살까 합니다. 야 이것도 일하는 데서 안 쓴대요. 네. 세상에 사장님 와이프에게 네. 100불은 네. 용돈으로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와 지금 보셨어요? 굉장히 깨알같이 어, 저 방송 처음 나오시는 분이네 마치 매주 나오시는 패널같이 지금 네, 그 말이에요. 네. 아, 뭔가 매력이 이런 매력이 있으시니까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주인님께 아 죄송합니다 아내분께 네. 네. 한 말씀 네. 어. 여기 보고 하면 돼요. 아, 네. 네. 이쪽 보고 얘기하시면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와이프 경은아. 와이프 덕에 운 좋게 사연도 당첨돼서 부수입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게 되는데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뭔가 네, 아 네, 우실 네. 것 같아서 전 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목소리가 아, 떨리셨거든요. 아, 네, 어, 그치, 네 맞아요. 아, 아 그러면 사실 오늘 나오신 게 여러 가지 목적이 네네. 있지만 네. 그리고 또 체크를 또 받아가셔야 또 이런 것을 하시는 거니까 아마 이제 네, 그, 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들어와 네. 주시면 네. 예 들어와서 네. 네 우리 체크를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더 즐거운 라디오의 김민준 PD님이 PD님께서 예, 네. 오셔서 예 체크를 선사 아,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네. 이따가 또 따로 찍으실 네, 거라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와, 진짜 실물 체크를 받으셨군요. 아, 예. 네. 너무 좋네요. 네. 그 사실 말씀도 너무 잘 하시는 데다가 네, 글도 말이에요. 너무 재밌게 잘 써주셨고 그래서 아,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네. 또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네. 다시 한번 좀 부탁을 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마켓 세일 보셨습니까? 어제 밤에 봤습니다. 보셨어요? 아, 역시. 네. 지금 이제 그럼 주말에 어딜 가야겠다 이런 뭘 사야겠다 이러면 너무 또 광고가 되는 것 같아서 뭐, 마켓 예. 예. 마켓 예. 사장님들께 해드리진 않을까 해서 아니 그 제품은 품목만, 어떤 걸 살 계획이세요? 저는 맥주를 좋아하는데 아, 네. 맥주, 아~ 맥주 세일 나와 있구나 아, 네. 아 그래요 그거 위주로 좀 이번 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봐야겠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네. 지금까지 최규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